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. 봄 산행은 안전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여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. 가볍게나 섰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. 가파른 절벽을 밧줄에 의지한 채 누비고 다닙니다. 손으로 굴리고 발로 밀어내자 돌덩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. 큰 바위 덩어리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핀으로 박고 와이어로 3겹, 4겹 묶습니다. 등산객에게 떨어질 수 있는 돌과 바위를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. 네, 해빙기 기간에는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낙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이에 그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산악단체와 함께 낙석 예방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겨운에 바위 틈에 있던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낙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. 낙석은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런 돌만 사람이 맞아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최근 10년 동안 설악산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는 모두 161건. 3월 18건, 4월 24건, 5월 16건으로 봄철이 월 평균 13.4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특히 설악산은 낙석 위험 구간이 전국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60곳에 달하고 흘림골과 천불동 계곡, 12선녀탄 계곡 등 명소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탐방 여러분들이 공원을 탐방하실 때 낙석 발생 위험 표시지역 등을 지나실 때에는 안내에 따라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낙석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위험이 큰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에 자동 낙석 개척기 44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 낙석!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.